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틀라스 17.3인치 EKP121 가방에 관하여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가방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가방의 노트북 보관, 책, 잡지, 액세서리 보관, 공항 검색대 통과 용이, 사이드 포켓, 많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고, 그게 바로 EKP121이었죠. EKP121 가방을 설명을 하면서 캐리어에 장착하기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가방은 놀라지 마세요. 캐리어가 내장된 가방, 에버키 아틀라스 휠 EKP122 가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옆에 보이시는 기존 아틀라스 가방과 유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에 수납 공간, 그리고 사이드 포켓들, 상단에 스마트폰 수납 공간, 노트북 역시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가방 뒤쪽에는 캐리어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전면에 노트북과 여러 가지 짐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처럼 칸막이 역할을 하는 이렇게 판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별도로 떼어내서 짐들을 쉽게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캐리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납 공간이 많아서 여행 다닐 때 많이 유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겉에도 역시 나일론 쉘 원단을 사용했기에 어느 정도 기능성 방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제가 캐리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지금 바로 보여드리게 되면 위에 이렇게 지퍼를 열면 손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면 바로 캐리어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 소리는 아무리 가방에 무거운 짐들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평소에 캐리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는 이 등판 플랩을 휠 커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뒤로 제끼면 이렇게 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백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물질이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벨크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정말 신경 써서 만든다는 점이죠. 만약에 여행 아니면 뭐 출장들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캐리어까지는 부담스럽고 짐이 은근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틀라스 휠 가방을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리뷰한 이 제품, 그런데 캐리어까지는 불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리고 이전에 리뷰를 했던 아틀라스 17.3인치 EKP121 그 가방을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 용도에 따라 원하시는 가방을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방을 사용해 보면서 리뷰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느낀 점이, 보통 캐리어의 백팩은 별도다, 백팩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캐리어에 그냥 장착할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두 마리 토끼를, 네, 다 가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도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오히려 손이 가벼워진 느낌? 그래서 저는 매우 매력적인 가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에버키 아틀라스 휠 EKP122 가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